코로나19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500명에 육박하면서 또 한 번 요일 최다를 갈아치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 배경은 뭐죠?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연장 결정에 대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험 요인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더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인 최대 모임 인원도 2주 더 연장됩니다.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제한은 유지되지만 결혼식, 돌잔치, 또 실외 체육시설 등 방역 기준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완화됩니다. 한편 김 총리는 예방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게 될 이번 달에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며 단계적인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일상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방역 완화 조치 단계적 시행, 질서 있는 전환 추진,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보면 또 어제도 신규 확진자가 요일 최다를 기록을 했죠. 네, 추석 연휴 이후 8일째 요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86명 발생했습니다. 목요일 확진자 기준으로 최다 기록이고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이기도 합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2,451명이었고 이 중 수도권에서 76.7%인 1,880명이 발생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하루 확진자는 87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며 7월 초 시작된 4차 대유행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